G풀, 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전체 메뉴에서 세 번째 메뉴입니다. ABC 사이트의 세 번째 ABC 풀. 그렇죠? 그래서 풀이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름대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먼저 개요가 있고, T1 풀, 그다음에 T2 풀 있고, T3 암호증권 돼 있어요. 보시면 T1은 풀 단수형이고, 단수형이죠, 풀이. 그리고 T2는 풀 제에서 복수형이고, 그리고 T3는 풀이 없이 그냥 암호증권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T1부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T1 풀입니다. T1은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ABC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칭하는 ABC 화폐, 그죠? ABC의 담보자산. 그리고 이 담보자산을 만드는 방식은 먼저 간단해요. 풀을 하나 큰 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폭포의 밑에 물이 엄청 이렇게 고여 있고 또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 이게 실질 가치를 갖는 자산 그게 풀로 들어가고 그리고 풀에서 빠져나오는 이 물, 요게 T1 화폐 혹은 T2 화폐가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풀은 말 그대로 뭔가를 담고 있는 거대한 어떤 항아리잖아요. 그래서 T1 풀의 경우, T1 풀입니다. T1 풀은 여러 자산들,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들어가게끔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자산들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융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지적재산권, 재산권이라든가 등 이런 것들이 다 자산입니다. 뭐 상표권도 마찬가지 자산이고, 그죠? 이런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자산들은 위험이 다 달라요. 위험이라고 하는 용어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위험이란 무엇이냐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 그죠? 가격 하락도 위험이지만, 그리고 가격 상승도 위험이에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하락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따라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다 위험입니다. 그죠? 위험이란 가격 변동이에요. 변하는 거. 대박 맞는 것도 위험한 거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위험이에요. 로또에 당첨 안 되고 망하는 것도 위험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위험 수준들이 다 다른 이런 자산들을 하나의 풀 속에 담아서 위험을 상쇄시키는 것이 T1입니다. 그죠? 그럼 T1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건데, 제일 먼저 뭔가 처음에 어떤 자산이 들어가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만 종의 자산이 들어갔다. 종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 1만 종의 자산들 각각의 위험이 상호 상쇄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스펙트럼으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스펙트럼. 다양한 색상의 광선들을 하나로 합치면은 무색이 되잖아요. 그죠? 색깔을 위험이라고 표시한다면은 위험의 종류가 서로 다른 다양한 상품들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위험이 없는 상태 되는 거죠. 그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동,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들을 무작위로 섞어 놓으면은 가격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고 가격이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죠? 이걸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보통 만들어 주는 거죠. 무위험.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리스크 프리 에셋.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만여 종의 자산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여 종의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자산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마중물 역할하는 거죠. 마중물이 뭔지 아시나요?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중물이 뭔지. 그런데 아마 본 적이 대부분은 마중물이라는 걸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산이 필요하죠. 그 자산이 뭐냐니까 바로 팀 주피터의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시범 프로젝트. 그 시범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교육 인프라가 있고, 의료 인프라 구성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장 인프라도 있고, 그 신용 인프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팀 주피터가 시작하는 이러한
프로젝터란 말이에요. 이 프로젝터들은 다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인프라를 사업화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를 사업화. 사업화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나요? 베타 서비스를 먼저 해봐야겠죠. 베타 서비스. 베타 서비스를 해서 시장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다. 이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무한정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이 시스템이 분석해주고, 나와 비슷한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뭐 무조건 사야 돼.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시장의 평가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교육법인의 가치, 시장 가치인의 시장 가치가 결정되죠. 가치가 결정되고. 그러면 시장 가치가 결정되면은 이제 사업화가 되는 거죠. 그죠? 사업화. 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육법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베타 서비스를 7월 달에 올 7월에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평가가 8월경에 나왔습니다. 8월경에 나와서 교육법인의 주식 가치, 주가가 잠정적으로 1,000원, 주가가 10,000원, 맞아. 10,000원에 사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의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발행 주식 수는 뭐 1억 주 맞아. 그리고 그걸 만 원이니까 총 교육법인의 가치가 1조 원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1조 원. 시장의 반응이 그렇더라는 거죠. 베타 서비스를 했더니 몇 달 했더니 시장에서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 정도는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교육법인의 지분 50%를 바로 풀에 넣습니다. T1 풀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교육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T1 풀은 어떻게 되나요?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게 들어간 거잖아요. 5천억 원의 가치가 되겠죠. 5천억 원을 담보로 해서 T1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T1의 1T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한다. 이거는 표준은행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1T의 가격을 만약에 1,000원으로 한다면은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5억 주를 발행하게 되겠죠. 5,000억 원이니까 맞네. 5억 주. 5억 T. 5억 T를 발행한. T를 발행. ABC죠. ABC요.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교육법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교육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법인은 자기 지분. 교육법인은 자기 지분 50%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T1으로서 마찬가지 50%를 가지게 되죠. 이 50%는 지금은 이 T풀 속에 들어있는 자산이 교육법인의 자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T1풀의 지금 상태의 위험도는 교육법인의 위험도가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죠? 이 시점에 T1풀의 위험도. T1 풀의 위험은 교육법인의 위험과 동일하죠. 왜냐니까 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교육법인의 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쨌거나 교육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겼을 뿐이에요. 그죠? 교육법인의 가치가 1원도 증가하지 않고 1원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8월달, 9월달이 됐어요. 9월에 다시 시장 인프라 마트죠. 인프라. 마트가 T1에 투입됩니다. 얘를 T1에 넣는단 말이에요. T1에 넣었는데 시장 인프라도 똑같이 베타 서비스를 하고 시장 평가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주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주당 가격. 5,000원이고 이걸 마찬가지 5천만 주를 T1에다가 T1풀에 넣는 거죠. 풀에 넣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시장 인프라의 투입된 가치는 5천원 곱하기 5천만 주에서 2,500억 원 어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2,500억 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억 원이고 그리고 지금 1T의 가치를 우리가 1,000원으로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은행은 2,500억 원에 해당되는 T1을 시장 인프라에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은행은 은행은 2,500원, 1,000원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2,500만 T가 되나요? 아니면은 2,500만 T 좀 되겠군요. 그죠? 2,500 2억 5천 T가 되나요? 2억 5천 T가 되겠네.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5천만 T를 제공합니다. 하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에 시장 인프라가 시장 인프라에 T1풀에 투입되는 시점에 이 시점에 교육법인의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니까 교육법인은 이미 7월달에 베타서비를 시작했고 시장평가가 8월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의 시간이 있고 이 한 달간의 시간 사이에 교육법인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교육법인의 주가가 10배로 뿡 뛰었단 말이에요. 10배. 자산가치가 1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길증이 올라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1의 가치가 처음에 1,0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발급했는데 그 사이에 10,000원으로 바뀌어 있겠죠. 왜냐니까 교육법인의 가치와 그리고 교육법인의 위험과 T1풀의 위험은 서로 동일하잖아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도 위험이고 하락도 위험이에요. 가격 상승도 위험이고 또는 하락도 위험이에요. 둘 다 위험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은행은 원래 2억 5천만 T를 받았어야 되는데 얘가 가격이 올라버렸으니까 2억 5천만 T가 아니라 2,500만 T만 받을 수가 있죠. 500만. 왜냐하니까 2,500만 T가의 가치가 2,500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T 개수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T1풀에는 T1풀은 처음에 T1풀의 풀은 교육법인의 위험과 연동이 됐었는데 이제 풀은 교육법인 외에도 그리고 시장 인프라의 위험이 합산되는 거죠. 의 위험. 그렇죠. 이 두 개의 위험이 합산됐습니다. 자, 두 개의 위험이 합산되었으니까 T1풀의 위험은 처음 교육법인만 있을 때보다 위험이 증가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락했을까요? 위험이 하락하는 거예요. 수학입니다. 하락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교육법인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시장 인프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변동이 있는 두 개를 합치면은 그 변동의 폭은 작아지는 거죠. 그죠? 이건 단순한 수학이에요. 그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인프라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의료 인프라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죠? 똑같은 뭐 11월 달에는 신용 인프라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반자동 국세청도 있었죠. 반자동 국세청 국세 인프라입니다. 그죠? 국세 인프라 12월 네, 국세 인프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과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위험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나요? T1풀의 위험은 계속해서 하락되는 거죠. 풀의 위험은 점진적으로 하락적으로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무위험 자산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T1입니다. T1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무위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고 무위험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마중물 역할하는 최초로 투입되는 자산인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팀 주피터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고 이런 것들을 베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T1 풀을 구성하기 위한 거죠.